여러분 다음 노래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노래 들려드릴 거고요. 가사가 조금 가사는 조금 어려워요. 한글인데 좀 어려운데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따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, 높은 문화의 힘. 왜 제목이 높은 문화의 힘이냐고 하면 그 김구 선생님이 했던 말이거든요. 항일 무장 독립투쟁 하셨었던 김구 선생님. 그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테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배워야 된다. 강한 군사력, 뭐 경제력 다 좋은데 높은 문화의 힘을 배워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말이 되게 당 이상 실현이 된 것 같아요. BTS, 저 BTS 티셔츠도 있어요. 되게 오늘 안 입고 왔는데 BTS가 막 빌보드 석권하고 그 뭐라 그러지? 그걸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고 마치 저희가 좀 어렸을 때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일본 문화를 그런 식으로 접했던 것처럼 아이돌 좋아하다가 이렇게 인디 문화 접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이 그렇게 벌써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거슬리고요. 작년 KBS 드라마 중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. 그걸 소재로 쓴 가사예요. 최수종 유희 나오고요.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. 알고 들으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하나뿐인 내 편 보시면서 꼭 식재표의 높은 문화의 힘 생각해 주시고요. 네, 스트리밍에 있습니다. EP는 없고 스트리밍에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소리 둘 나는 살아가 죽겠어요 나는 사람 안 죽었어요 내가 Bye.